예,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한국희곡론 제3강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제 그 제1장을 했고요. 2장의 시곡의 구조에 대한 이야기까지, 1장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좀 드렸죠. 1장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장에서 폐쇄희곡과 개방희곡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도입부부터 이제 쭉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쭉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내용들을 좀잘 이해하시면 좋은데, 희곡론이라는 과목 자체가 좀, 서양의 어떤 학문,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와서, 이렇게 공부하기가 그렇게 좀, 뭐랄까, 쉽지는 않은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반복해서 내용들을 좀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희곡의 인물이 제3장이죠. 제3장에 있는 희곡의 인물을 보겠습니다. 시간이 되면 4장까지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의 희곡의 인물이죠. 자, 희곡의 인물인데, 거기 이제 68쪽에 보면 이제 희곡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거기 이제 세 번째 단락에 보면 생활 속의 실제 인간과 극중 인물은 다음과 같은 차이가 난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실제 인간은 그 자체로 존재하지만 극중 인물은 배우라는 인격체와 결합해야만 비로소 현존할 수 있다 이런 말 나오죠. 그러니까 배우는 그런 그렇게 이제 인격체와 결합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자니까 실제 인물이겠죠. 세 번째 줄에 세 번째 단락에 무한한 환경에서 살아나가는 반면 후자, 극중인물은 제한된 환경에서 정해진 틀에 따라 움직이는 행위자에 불과하다. 자, 그 다음 단락에 보면 이제 허구적인 인물을 극중 형상하는 것을 성격화, 캐릭터라이제이션, 또 가장 오래된 성격화의 방법으로 유형이 있다. 타입이죠. 유형은 타입. 자, 유형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형이라는 것은 이제 다수의 개인들이 지니고 있는 특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단락에 보면 이제, 유형은 인물의 두드러진 특징을 일반화해서 그리는 경향.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전통처럼 유지되어 오면서 수많은 독자와 관객들에게 친숙해진 유형이 있다는 거죠. 놀부, 욕심쟁이, 스크루지, 인색한 노인, 거드름 피우는 양반, 잘난 척한 학자, 뭐 허풍쟁이 군인, 뭐, 여러 유형이 있다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69쪽을 보면요.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이 세계 연극사에서 유형적 인물을 성공적으로 활용한 예가 이제 코메디아 델라르테. 69쪽의 넷째 줄이죠. 코메디아 델라르테라는 게 있어요. 코메디아 델라르테라는 건 이제 영어적으로 이야기하면 코미디 오브 아르트입니다. 코미디 오브 아르트. 알트라는 것은 이제 기술이라는 의미죠. 예술란트도 있지만 기술 희곡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예술 이런 의미로도 쓰이지만, 그래서 이제 코메디아라는 것이 코미디고요, 델이라는 게 어부고요, 아르떼가 알트죠. 그래서 미리 정해진 스토리나 간단한 플롯 안에서 희극을 공연했다는 것이 나오고요. 그 다음 단락에는 이제 노드로프라이의 희극이 나오죠. 거기 셋째 줄에 희극을 이루는 인물 유형으로 알라종과 에이론과 보몰로초스, 아그로이코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알라존은 이제 새로운 사회로의 진전을 가로막는 봉건적인 인물, 그러니까 알라존입니다. 여기서 지금 알라존에 대해서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송영이라는 작가죠. 송영이 호신술의 주인공 김상룡, 이게 대표적인 얘다. 대자본가인 김상룡은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으며 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인색한 노인네이면서 시대적 흐름에 무지한 인물로 나온다. 이러한 부정적인 인물의 유형이 이제 낡은 구습을 개선하려는 세대 의지를 가로막는 해방꾼, 블락킹 캐릭터라고 하죠. 블락이 막다는 뜻이거든요, 영어에서. 캐릭터는 이제 등장인물이고. 그래서 블락킹 캐릭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해방꾼이고요. 그래서 이 알라준과 에이런의 갈등이 이제 탈춤과 인형극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알라준과 같은 유형은 이제 잘 속아 넘어가는 양반, 근엄한 척 하지만 녀석에 빠지는 주지스님, 허세를 부리는 평양감사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왜 이런가 같은 유형은 재치 있게 양반을 골려먹는 하인 말뚝이, 새뚝이, 또
또 주지스님의 위선을 가발리는 상좌승, 그다음에 알몸 상태로 평양감사의 상의를 맺는 행동을 통해 탐관오리를 골탕 먹은 홍동지. 홍동지는 이제 몸이 이제 빨갛다 해서 이제 홍동지죠. 벌거벗은 존재. 그래서 홍어를 쓴 겁니다. 뭐 그런 걸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는 희극적 분위기를 조성한 유형으로 어릿광대인 그 보물로 초스와 촌뜨기 아그로이코스를 들수 있다고 나왔죠. 어릿광대. 이 어릿광대가 이제 그 삐에로죠, 삐에로. 삐에로를 이야기합니다. 어릿광대, 보물로 초스와 촌뜨기 아그로이코스. 그래서 이들은 대립을 벌이는 축이라기보다는 주연급 인물 주변에서 희극적 분위기를 자아내는 조연급 인물이라고 할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의 별신 굿 탈로리에서 이 방정맞은 하인 초랭이가 보물로초스, 바보스런 하인 이제 이메가 아그로이코스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보물로초스와 어릿광대, 그다음에 이제 촌뜨긴 아그로이코스를 잘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런 용어들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70쪽으로 넘어가면요. 그래서 세 번째 줄에 보면 유형에 비해 성격은 개인적 인상과 모순된 성향을 실제적으로 재현하려고 하는 욕구에서 나왔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성격과 유형의 차이점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형은 이제 그 아까 말한 타입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이제 군의 특징을 이야기하는 거죠. 뭐 스크루지 하면 이제 인색한이라든가 이런 의미로 쓰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일반적인 사람들의 특징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캐릭터의 특징. 이렇게 이제 볼수 있겠고요. 70페이지의 그세 번째 단락에 보면, 디드로는 희극은 유형이 드러나는 극이고, 비극은 성격이 드러나는 극이라고 말했다. 맞죠? 희극은 유형이 드러나는 극이고, 자, 여기 밑줄 좀 쳐놓으세요. 희극은 유형이 드러나는 극이고, 비극은 성격. 그래서 우리가 비극을 성격 비극이라고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정리를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비극과 이제 희극에 대한 이야기를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좀 이해를 좀 하시면 될것 같고, 그 밑에 뭐 나오는 건좀 건너뛰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단락, 70페이지의 마지막 단락을 좀 보겠습니다. 70페이지. 그래서 등장인물의 유형화 그런 경향은 희곡 장르에서 두드러졌다. 그래서 이제 제한된 시공간에서 펼쳐지는 극 작품에서 극중 인물의 이름만으로도 어떤 성품을 지니는지 암시가 된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별명식 장명법이라고 한다는 거죠. 이제 인물의 유형성만 강조하는 것을 별명식, 우리 별명, 우리 닉네임이라고 하잖아요. 닉네임.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 역시 자 71쪽에 보면 희극에서 이제 나타난 형태고, 극중 인물의 이름 자체가 그런 특징적인 외형, 행동 양식과 관련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카멜론 백작, 볼프 부인, 그래서 이제 고정된 성격을 드러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백작이 카멜레온이니까 변화가 많다는 소리죠. 이름 이게 에펠레이션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볼프가 늑대거든요. 울프를 이제 독일어식으로 이제 볼프라고 쓴 거죠. 그런데 일부 논의에서는 그런 유형적 인물의 활용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펼치기도 한다. 그래서 이제 그 E.M. 포스터는 소설의 양상에서 평면적 인물과 입체적 인물을 이야기하는데, 평면적 인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평면적 인물과 입체적 인물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1페이지를 보십시오. 71페이지에 네 번째 줄, 71페이지 두 번째 단락이요. 그래서 이제 이 E.M. 포스터가 평면적 인물, 입체적 인물인데, 전자가 평면적 인물이겠죠. 71쪽에 세 번째 단락이 둘째 줄. 그래서 단일한 생각이나 특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개별성을 나타내는 세부 사항이 제시되지 않은 인물. 뭐 이런 걸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입체적 인물은 뭐 특징들이 이제 드러나는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71쪽의 주요 인물 주역을 보면 주동인물. 희곡 속의 인물은 자신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의지와 목표를 관철시켜 나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라고 있죠. 넘겨보세요.
그래서 이제 뒤로 넘겨보시면 다음 페이지에 72쪽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보여준다는 것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인물은 안타고니스트, 프로타고니스트가 있거든요. 72쪽을 가면 프로타고니스트. 다음에 안타고니스트. 그래서 이 프로타고니스트가 이제 주동인물이고, 안타고니스트가 이제 반동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프로토는 거기 나오죠. 최초의 주요한이고, 아고는 투쟁과 갈등이고, 이스트가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갈등을 일으키는 중요한 인물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주동인물은 이제 첫 번째 배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쓸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반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안타고니스트. 그러니까 안트라는 것 자체가 이제 반대라는 의미가 있죠. 우리 안티, 그거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반대를 나타낼 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주동인물을 그 72쪽의 세 번째 단락입니다. 주동인물은 여기도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주동인물. 그래서 그게 전체 구조상 중심에 있으면서 극중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책임. 주동인물이죠. 그래서 중요한 문제를 발견하고 그에 대응한 결정을 지속적으로 내리는 인물이다라고 볼수 있겠고, 그 밑에 단락이 주동인물 뜻한 다른 용어로 중심인물. 중심인물을 이제 센트럴 캐릭터라고도 하고요. 초점이 맞춰진 인물이라고 해서 포컬 캐릭터라고 합니다. 포컬 캐릭터. 포컬이 이제 포커스의 형용사입니다. 초점이 맞춰진 이런 뜻이죠. 이런 캐릭터로 사용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의 맥락들을 좀 잘,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정리를 좀 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초점이 맞춰진 인물은, 그래서 이제 거기에 72쪽에 주동인물, 거기서 세줄 내려가면, 그러니까 이 중심인물은 극의 중심부에 놓인 인물이 뜻하는 것이지만, 비활동적인 인물, 여기다 밑줄 쳐놓으세요. 이 주동인물은 비활동적이다. 활동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인물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심인물은 의지적으로 투쟁하는 게 아니라 그게 중심에 놓여 있을 뿐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줄에 보면 이제 초점이 맞춰진 인물, 포컬 캐릭터는 희생자다는 거예요. 희생자. 희생자의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희생자라는 그런 어감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이제 독일의 극작가 비너가 창조한 주인공 보이체크의 중심인물 보이체크는 희곡적 세계를 주도하는 인물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힘과 지위, 영향력이 미약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근대 희곡에서도 이제 주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희생자 인물이 많은데 1920년대 근대 극 개념을 이해하고 있었던 극작가 김우진의 이영녀가 나와요. 김우진이 이제 최초의 이제 어떤 희곡에 관련된 유명한 사람이죠. 주인공 이영녀도 희생자다. 그래서 토월의 소속작가인 홍사용의 재석, 극예술 연구회에서 주도적으로 창작극을 공연했던 유치진의 토막. 토막이라는 것은 흙으로 된 움막이라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소의 주인공들도 이제 환경에 굴복하는 희생자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 이제 힘없는 무산 계층들이 그들을 압박하는 자본주의 체제에 맞서지 못하고 희생당하는 내용의 희곡적 경향을 이제 환경극이라고 한다. 이 밑줄 쫙 쫙. 이런 걸 이제 환경극이라고 하는 거예요. 환경극이라고 부른다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단락에 보면 주동인물은 성별을 따지지 않는다. 남성이나 여성이나 다 주동인물이 될수 있다. 나왔죠. 주동인물은 성별을 따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여자가 주인공이 될수 있는 거죠. 김우진의 이영녀에서는 가난하기 때문에 남성들의 노예가 되고 마는 이영녀가 주동인물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그리스의 비극 작가 중에서 이제 에우리피데스는 여성들의 삶을 많이 다뤘다는 거예요. 여성들의 삶을 뭐 작품 제목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여러 여성 인물들을 다뤘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 여성 주인공을 전면에 내세운 다른 작품으로 아리스토파네스가 창작한 리시스트라테, 아테네와 스파르타 사이의 전쟁을 종식시키려고 애쓴 여인 리시스트라테가 대표적 인물이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트린드베리의 미스 줄리, 다 여자 주인공이죠.
그다음에 임선규의 사랑에 섞고 돈에 울고도 홍도호가 나오죠. 홍도호 다 여자 주인공이죠. 이제 여자 주인공을 전면에 넷에 그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정리를 할수 있겠고요. 74쪽으로 이제 넘어가 보세요. 74쪽. 그래서 이제 영화에서는 에일리언이 외계인이란 뜻이죠. 74쪽에 보면 에일리언. 영어로 이렇게 쓰죠. 외계인. 에서는 이제 생명체와 맞서는 여전사 리플리. 또 암살에서는 이제 오균이 나오죠. 안오균. 전지현이라는 배우가 이제 안오균 역할을 했었죠. 여성 주인공 인물. 2015년 개봉한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에서는 여전사 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성들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등장인물들이.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오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박스 밑에를 보면 74쪽입니다. 주동인물은 한 명인 경우가 많지만 두명 이상인 경우도 있다. 밑을 치고 별표 점수. 이거 시험 문제 되게 잘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나오냐면 시험에 다음 중 주동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주동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이런 것들이 나와요. 자, 그런 게 나오니까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명 이상. 그래서 햄릿은 한 사람이지만 로미오와 줄리엣은 로미오와 줄리엣이 다 주동인물이라는 거예요. 또 투캅스도 이제 두 경찰들이죠. 투캅스니까. 이 캅이라는 것은 이제 카퍼에서 나온 말인데 이 경찰의 계급장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카퍼. 그래서도 이제 성격이 대조적인 두 명의 파트너를 주인공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를 집단적 주인공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독일의 극작가인 하우프트만의 희곡, 직조공에서 새로 이제 정립된 개념이다. 한 개인이 사건의 중심에 위치하지 않고 그 대신에 고통당하고 항의한 운명 공동체로서의 직조공이 주동인물의 역할을 맡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75쪽으로 이제 넘어가면요. 자, 75쪽은 이제 그 밖에 집단적 주인공이 나와요. 그래서 이 러시아의 극작가인 막심 고리키 나왔죠? 그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도 이제 집단적 주인공이 나오고, 거기 이제 밑바닥에서 나왔죠, 밑바닥에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밤주막으로 불렀는데, 또 클래퍼 오데치의 레프티를 기다리며, 이런 데서도 이제 집단적인 주인공이 사용됐다. 집단적인 주인공은 두명 이상의 주인공이다. 자, 그 다음 단락에 보면, 그래서 이제 두 명이 공동으로 주동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 잘 아시는 로미오와 줄리엣이죠.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 로미오도 주인공이고, 줄리엣도 주인공이죠. 한쪽만 주인공이 아니죠. 그런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명의 주동인물이 극화된 작품으로 이제 우직한 장사 더벙이와 그를 민중의 구원자로 일깨우는 배뱅이를 형상화한 김사량의 더벙이와 배뱅이. 연산군 앞에서 종사품 몇을 까지 받았지만 자유롭게 살고 싶었던 광대 공길, 장생, 김태웅의 이. 이때 이는 이게 그 한자로 쓰면 이렇게 써요. 너 이자입니다. 너. 유죠, 유. 너를 가리킨 이자예요. 이라는 게. 이게 이제 영화로 뭘로도 나왔습니까? 왕의 남자. 이 이라는 작품이 이제 왕의 남자로 나온 거죠. 너 거기 있고 나 여기 있어. 뭐 이렇게 그 영화에도 그런 대사가 나오죠. 그런 걸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남성 지배사회에서 돌파구를 찾으려는 두 여성. 그 갑갑한 현실, 델마와 루이스. 이런 것들도 등장하고요. 또 부치 캐시다와 선댄드 키드라는 전설적인 미국 강도의 삶, 내일을 향해 살아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밑에는 이제 집단적 주인공이 세 명이 나눠 맡은 경우, 집안의 명줄 소와 함께 비극적 운명을 맞이하는 국서, 아들 말똥이, 개똥이 부자. 유치진 소죠. 아주 유명한 작품이죠. 인류를 위해 헌신한 프로메테우스.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에게 불을 가져다 준 죄로 이제 심장을 쪼이고 뭐 이런 존재죠. 프로메테우스. 불의에 맞서는 3대를 다룬 최만식의 재향날. 또 한국 영화 가운데 이제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도 있죠.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석양의 무법자를 가지고 이제 좀 한국적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현상금 사냥꾼 박도원과 최고를 꿈꾸는 마적단 두목 박창희.
잡초 같은 열차털 입은 윤태구가 공통의 목표인 보물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엎치락뒤치락한다. 석양의 무법자 원곡이 원 제목이 더 굿. 더 굿이니까 좋은 사람이죠. 더 배드니까 나쁜 사람이죠. 원래 이제 어글리라는 것은 못생겼다는 뜻이잖아요. 못생긴, 추한. 그러니까 추한다는 것은 이제 이상한이라고 쓴 겁니다. 원래 추하다는 뜻이지만. 그래서 이제 이 작품에서도 현상금 사냥꾼 이제 블론디, 악당 엔젤 아이스, 현상 수배범이 있다는 거예요. 또 네 명 이상인 경우가 괴물이라는 영화가 괴수에게 납치당한 현설 구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일가족의 이야기 이런 거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넘겨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이야기 괴물이라는 영화는 그 76쪽에 나오죠. 가족의 사투가 시작된다 해가지고 이게 이제 2006년에 거기 보면 영화 개봉됐다고 나오죠. 그 밑에 7월에 이제 7월 말에 실로 믿기 힘든 그 사건이 일어난다라고 자그마한 글씨로 써져 있네요. 그런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76쪽의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위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주동인물의 역할을 한 명이 맡아야 한다는 법칙은 없다. 서로 적대적인 위치에 있는 다수의 인물이든지 공동의 목표를 향해 수행하는 팀이든지 모두 집단적 주인공이다. 그래서 주동인물의 형상은 거기도 밑줄 쳐놓으세요. 장르나 시대마다 다르다라고 밑줄 쫙 쳐놓으세요. 이 주동인물의 이런 그 형상은 장르나 시대마다 다르다. 이게 이제 주동인물에 대한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형상이 장르나 시대마다 그런 것들이 다르다는 것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고귀한, 고상한 인물이었죠. 그리스 비극에서는. 비극의 주동인물은 선한 인물, 또 지체 높은 인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인공이 그걸 좀 설명드리면, 처음에는 신이에요. 이거 써보세요. 그러다가 왕이 돼요. 그러다가 귀족이 돼요. 그러다가 평민이 돼요. 또 시민이 돼요. 이렇게 되면 주인공이 점점점 신분이 낮아지는 거죠. 비극의 주인공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세일즈맨의 죽음이라는 아더 밀러의 세일즈맨의 죽음은 소시민의 비극이잖아요. 세일즈맨의 죽음이라고 하는 아더 밀러의 대표적인 작품인데 이거는 소시민의 비극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로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77쪽에 이제 그래서 이제 거기 아더 밀러드 세일즈맨의 죽음 나오죠. 77쪽의 세 번째 줄에 대표적인 현대 비극으로 미국의 극작가인 아서 밀러의 세일즈맨의 죽음이 있다. 소시민 중에 하나인 외판원이 꾸는 허황된 아메리칸 드림을 형상화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희극의 주동인물은 그 77쪽의 두 번째 단락이죠. 극 중에서 지극히 정상적인 인물 혹은 비정상적인 상황의 희생자, 에이런형이죠. 또 다른 하나는 비정상적이거나 희극적 상황을 만든 인물 혹은 조롱거리가 된 인물, 알라준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런 내용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전자이해, 거기 이제 나오죠. 그, 세익스피어의 한여름밤의 꿈이 있죠. 청춘 남녀 두 쌍이 완고한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성사시킨 이야기거든요. 또 송영의 황금산, 막내딸 경순의 결혼을 강요하는 아버지의 고집을 물리치고 나오죠. 가족 간의 화해를 이끌어내는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또 후자예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타르티프 몰리에르의 오르공의 전 재산을 빼앗고 오르공의 부인과 딸까지 넘보다가 감옥으로 끌려가요. 오르공 일가는 화해를 하고 그의 딸은 원하던 약혼자와 결혼하게 되는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살아있는 이중생 각하라는 오영진의 작품에서 또 이중생은 자녀들을 희생시켜가면서 이 자신의 권익을 지키려고 하지만 자신의 계략에 넘어가서 자살하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물이 하나는 이제 그 에이런 비정상적인 상황 희생자, 또 하나는 그 조롱거리, 알라존. 그래서 에이런과
알라존에 대한 이야기를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77쪽의 마지막 단락, 거기도 밑줄 좀 쳐놓으세요. 멜로드라마의 주동인물은 처음에는 고통을 받지만 나중에는 구원받는 선, 한 인물로 그려진다. 거기 밑줄 쫙 쳐놓으세요. 그래서 이제 멜로드라마의 남녀 주인공을, 이제 주동인물을 주인공과 여주인공, 히어로와 헤로인이죠. 그래서 관객의 동정심을 유발시키는 인물이다. 멜로드라마의 주인공은 특별한 상황에 처해 있다가, 그렇죠, 있죠, 악의 유혹에 빠진 적이 있으나 새롭게 갱생하려고 애쓴 인물, 또 경제적으로 곤경에 처해 있으나 착하게 살려고 노력한 인물, 가정적 어려움 속에서 자녀의 행복을 지키려는 어머니 등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임성규의 대중극 그 사랑의 속고 돈의 울보에서 여주인공 홍도는 오빠 학비를 벌기 위해서 술집 여급이 돼요. 그러다가 이제 오빠의 친구인 광호의 신부가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녀를 그런 그 모함하는 주변 인물들 때문에 시련을 겪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그 홍대야 오지 마라, 뭐 오빠가 있다 이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제 임성규 작의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예요. 지금 78쪽 보고 있는데, 이 박스에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밑에 써놓으세요. 이게 바로 홍도야 오지 마라. 악극에 나오는 거죠. 철수와 홍도 남매는 거기 보세요. 일찍 부모를 여의고 가난한 환경에서 자란다. 여동생 홍도는 오빠 철수를 공부시키기 위해서 학비를 마련하려고 기생이 되기로 한다. 그러던 중 홍도는 우연히 오빠의 동창생 광우와 알게 되고 사랑에 빠진다. 부잣집 명문가의 아들이었던 광우는 박대감 집 딸과 이미 약혼한 사이였음에도 약혼녀는 거들떠보지 않은 채 홍도만 사랑한다. 광우는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홍도와 동거를 시작하고 집안에서는 그 일로 소동이 벌어진다. 결국 강호의 부모가 두 사람의 사랑 앞에 굴복하고 홍도를 며느리로 맞아들인다. 그러나 강호가 유학을 떠나자 시어머니인 홍도가 기생이었다며 박대하고 음모를 꾸며서 내쫓는다. 홍도는 강호가 돌아오기를 기다린다. 강호가 공부를 마치고 귀국하자 홍도는 순사가 된 오빠와 함께 남편 강호를 만나기 위해 시댁으로 간다. 그러나 음모를 꾸몄던 시댁 식구는 여전히 홍도를 부정한 여자라고 박대하고 강호는 전 약혼녀와 결혼까지 하려고까지 한다. 홍도는 남편의 배신에 놀라고 너무 억울하고 분노가 치민 나머지 순간 제정신을 잃고 전 약혼녀를 과도로 찔러 살인을 하게 된다. 그때서야 홍도의 결백이 밝혀지면서 광호도 오해를 풀지만 이때는 돌이킬 수가 없다. 아이러니하게도 순사인 오빠가 살인 현장으로 오고 사랑하는 여동생의 손목에 수갑을 채운다. 이 홍대에 오지 말아줘. 상당히 뭐 눈물 없이는 보기 힘든 드라마죠. 자, 반동인물은 이제 아까 엔티가 반대라고 그랬죠. 78쪽이 세 번째 줄에 엔트, 반대, 에곤, 갈등, 이스트, 사랑. 주동인물과 대립되는 인물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적인 인물. 79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 줄에 보면 주동인물이 목표를 추구해 나가는 과정에 장애물이다라는 말이에요. 장애물. 79쪽을 보시면 이런 장애물로 이제 표현이 되고요. 반동인물은 대사의 양이나 무대에 머무는 시간, 활동의 정도가 주동인물과 비슷하거나 더 많거나 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동인물이 주동인물과 상반되는 욕망이나 목표를 추구하면서 극적 세계 안에서의 위치가 주동인물과 비슷하거나 높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긴장이 조성이 되겠죠.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또 베테랑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베테랑. 유명한 영화죠. 황정민이 형사로 나오고 유아인이 이제 그 대기업의 총수의 아들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그 이게 조태호로 등장하는 조태호. 그래서 악마적 본능이 이제 형사 서두 철의 그것보다 월등해요. 긴장감.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올 울트론에서 전대미문, 전에 없었던 최강의 적 울트론은 극중에서 리더격인 토니 스타크가 개발한 평화 유지 프로그램의 오류로 만들어져요. 인류의 멸종을 위한 위에서 어벤져스 팀을 최대 위기로 몰아간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런 반동인물의 역할 때문에 다양한 극작품에서 반동인물은 주동인물만큼 중요하다.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으로서 반동인물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존재일 수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다. 김사량의 작품 더벙이와 배뱅이, 남녀의 결합을 반대하는 배자수, 또 배트맨에서 이제 고담시를 위협하는 조커, 조커도 이제 반동인물이죠.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괴물에서 이제 괴물, 또 SF 영화에서
그 지구를 정복하고자 하는 외계인 화성인으로부터 반동인물이고, 또 소에서 농민을 억압하는 그 뭡니까? 일제의 폭압적인 농업 정책도 반동. 그러니까 반동인물은 여러분이 알아두실 건 사람만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쓸까요? 반동인물은 사람만이 아니다. 사물도 반동인물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로 이제 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의미로 정리를 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산불에서는 전쟁이 또 반동인물이 될수 있어요. 산불에서는. 또 함세덕의 동승, 그러니까 어린 스님이죠. 동승이라는 게 불교 계율이 반동인물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어린 동승이 결국은 불교의 계율을 지키고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자기를 예뻐하는 어떤 여인이죠. 여인의 이제 그에게 입양을 해서 이제 살 거냐, 이런 걸 이제 고민하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또 비극의 주인공 인물은 선한 사람으로 설정되기 때문에 반동인물은 악인인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반동인물은 그런 의미로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햄릿에서 이제 거기 나오죠. 클로디어스. 선왕인 형을 살해하고 왕위에 오르고 형수 거트루드와 혼인한 인물 이렇게 나오죠. 햄릿은 삼촌이자 현왕인 클로디어스가 자신의 원수임을 확인하고 복수에 대해 계획을 세우고 기회를 엿본다는 거죠. 클로디우스는 이제 햄릿을 제거할 계획을 세워나가고요. 또 현왕으로서 극적 세계를 지배하며 햄릿보다 우월한 위치에서 다양한 인물로부터 도움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런 내용이 있고 이런 게 없어요. 자, 80페이지로 이제 가보면 80페이지. 그래서 이제 첫째 줄에 이처럼 주동인물이 반동인물보다 지위나 능력이 열등한 것은 극구성의 추동력, 움직이는 힘이라는 거죠. 추동력이라는 것은 극구성을 움직이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세력이 약한 주동인물이 더 강한 상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긴장감이 조성이 되겠죠. 또 혈혈단신의 주인공이 다양한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이제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기대감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밑줄 치세요. 80페이지에 두 번째 단락. 희극에서 반동인물은 선악 여부와 정상, 비정상 여부에 관계치 않는다. 이쪽 쫙 쳐놓으세요. 그래서 이제 희극의 반동인물은 구조상 주동인물과 대척점에 있는 인물. 그러니까 반대 지점이라는 거 대척점. 그래서 주동인물과 갈등을 일으키는 인물. 주동인물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인물이다. 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리스토파네스의 이제 리시스트 라떼에서 여주인공 리시스트 라떼가 맞서는 세력은 오랫동안 전쟁을 그치지 않는 그리스 도시국가 아테네, 또 스파르타의 모든 남자들이 또 반동인물이 될수 있어요. 상당히 반동인물이 많죠. 우리가 일반적인 개념으로 사람만이 반동인물이 아니라는 거죠. 또 셰익스피어의 한여름밤의 꿈에서는 젊은 청춘 남녀의 결합을 방해하는 부모 세대가 또 반동인물이에요. 또 김정진의 그런 15분간에서 석사란의 위선을 폭로하는 인물, 이런 게또 김진원이 반동인물이고. 이렇게 상당히 많습니다. 또 오영진의 살아있는 이중생 각하에서는 이중생의 탐욕을 무화시키는, 그러니까 없애버린다는 거죠. 무화라는 것은 그 자식 세대 하식과 하주, 사위 송달. 자, 멜로드라마의 반동인물 역시 비극에서처럼 악인이라는 거, 악인, 악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선한 주인공은 어때요? 처음에는 시련을 겪지만 나중에는 구원을 받지만 멜로드라마 약한 반동은 주동인물을 괴롭히다가 최종적으로 징벌을 받아요. 중심 인물 혹은 초점이 맞춰진 인물과 대립한다는 거예요. 그 힘없는 약자들 둘러싼 조직, 세력, 환경. 이건 사물이죠. 사람이 아니죠.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줄에 보면 마지막 단락이 80쪽에 주동인물과 같이 반동인물의 특성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은 있을 수 없지만 반동인물을 잘 설정하면 그를 통해서 주동인물의 상태를 높이 고조시키고 전체 극구도에 생동감을 줄수 있다. 라고 있죠. 그게 이제 전체적인 구도에 좀 생동감을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거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그런 그 중심적인 틀을 쭉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81쪽에 보면 이제 81쪽을 보시면 주변 인물 조역이라고 나오죠. 81쪽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별 3개입니다. 그래서
이 주변 인물 조역은 거기 이제 세 번째 줄에 마이너 캐릭터라고 나오고요. 도움을 주는 인물 서포팅 캐릭터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 한 일곱째 줄에 보면 주요 인물을 도와주는 역할을 포일이라고 하는데 상대방을 돋보이게 하는 인물이다. 포일이라는 게 원래 이제 은박지라는 뜻이에요. 은박지. 우리 김밥 먹을 때 포일에 싸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호일이라고도 하고 쿠킹 오일. 요리할 때 쿠킹 오일도 있죠. 이 호일이 이제 영어로 포일이에요. 포일. 그러니까 그 은박지에 싸면 잘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포일은 반지, 보석 반지 중에서 화려하고 큰 중요 보석을 빛나게 하기 위해 주변에 배치하는 보석이나 장식을 뜻하는 표현. 희곡의 인물을 가리킬 때는 주역을 돋보이게 하는 조역. 밑줄 쫙 쳐놓으세요. 주역을 돋보이게 하는 조역이 바로 포일이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달락이면 포일은 자신보다 월등한 능력을 지닌 주동 인물과 비교하면 강한 대조 효과를 나타내거나 부분적으로 보충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주동인물이 똑똑하고 심각한 성향이면 포일은 멍청하고 쾌활한 성향. 자, 국제시장이라는 그 아주 유명한 영화 있었죠. 국제시장 그 전쟁을 배경으로. 그렇죠? 그래서 가족의 생계를 고군분투하는 주동인물 덕수 주변에 둘도 없는 친구 달구가 있어서 유쾌한 웃음을 선사하죠. 포일은 극중의 다른 인물들에게 주동인물에 대해 동정을 느끼게 함으로써 주동인물이 능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거나 목표를 이루기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이익을 담당한다. 자, 그 다음 단락. 포일은 주동인물이나 반동인물, 긍정적 인물이나 부정적 인물 모두에게 유용하게 이용된다. 그래서 이제 햄릿에서, 햄릿에게 이제 호레이쇼가 있다면 반동인물 클로디우스에게는 폴리니우스가 있어요. 폴리니우스. 뭐 레싱의 에밀리아 갈로티에서 곤차가 영주의 시종장, 그 마리넬리 역시 포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등장을 합니다. 자, 그다음 이제 포일 중에는 인물과 문제를 상의해서 같이 계획을 세워요. 인물과 친밀한 관계. 자, 밑줄 주세요. 인물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인물이 그 밑에 나오죠. 신뢰할 만한 친밀한 동료라는 의미에서 콩피당트. 이 콩피당트는 영어로 컴피던트예요. 컴피던트. 그래서 확신하는 이런 뜻이죠. 용어를 사용한다. 주동인물과 파트너 관계에 있는 인물 역시 꽁피당트다. 자, 명탐정에서 넘겨보세요. 그래서 이 명탐정 셜록 홈즈의 파트너인 왓슨 박사가 꽁피당트예요. 꽁피당트. 그래서 주요 인물이 심사숙고, 깊이 생각하는 장면을 무대 위에서 외부적으로 펼쳐 보이기에 주로 절친한 친구와 대화하는 장면을 이용해서 심리를 드러내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한다? 꽁피당트라고 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81쪽이 두 번째 달락 인지령 인물 나왔죠. 이 프로이트가 러시아 민담을 분석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용에게 잡혀간 인질, 공주라는 존재다. 인지령 인물. 인질이기 때문에 누가 다시 구해와야 되겠죠. 그래서 주동인물 영웅은 반드시 그녀를 이제 구해내야 돼. 그런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오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인지령 인물. 거기 그 괴물도 그렇고 테이큰, 이 테이큰이라는 영화도 상당히 유명하죠. 테이큰이라는 건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면 끌려간 이런 뜻이에요. 자기의 형사의 딸이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딸을 찾아서 이제 막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그런 이야기가 테이큰 아닙니까?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거기 나왔죠? 테러 집단에 사로잡힌 딸, 다이아드는 위기에 처해 있는 아내와 같이 이들은 힘없는 존재이거나 주동인물의 보살핌이 필요한 아이와 여성으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다. 인지령 인물이다. 라고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